여러분, 저희 비행기 놓쳤어요. 아니, 비행기 시간을 착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희가 경유를 하는 거였는데 미넨에서 인천으로 가는 날로 착각했지 뭐예요? 내가 왜 착각했지? 어제 가는 날이었죠? 호텔 동 3교시는 예약했었는데 마지막에 묵었던 호텔이 3박만 가능했던 거라서 제일 처음부터 제가 착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오늘 못 가요 한 거. 항공사에서 연락은 왔었어요. 근데 메일로 왔더라고요. 메일을 잘 확인하는 편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못한 거죠. 못 탔어요 아직.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인천 국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됐었는데 주말에 껴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주말에 가는 비행기 티켓이나 평일이랑 그동안 묵을 호텔 비행기 티켓이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서 결국엔 더 있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 여기 더 있고 싶어 했잖아. 맞지? 더 있고 싶었는데 더 있게 됐어.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번 더 유럽 여행 왔다 생각하고. 렌트카 맞네. 사실 더 속상했지만 영상에서까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다 편집했어요. 지금 서로 약간 예민해져서 따로 가고 있어. 사실 렌트를 했어요. 근데 네, 차가 사실 저렴하겠는데 좋네 차가. 위버 말고 이번에 레크도 고라는 거에서 했고요. 왜냐면 위버에 차가 없어요. 위버 알아봤는데 차도 없고 피해피하게 한번 여행해보려고 해요. 맞아요.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더 즐기자. 우리 뭐해? 우리? 신혼여행 왔다 생각한 거죠. 사실 우리 다 신혼여행 온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제 저희 숙소 체크인 했는데 나쁘지 않나요? 진짜 막 1시간 정도를 계속 알아봐가지고 맞아요. 겨우 오늘 체크인 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예약하자마자 매진 됐어. 그래서 와 운이 좋다 이상했겠죠. 아무튼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소파도 있고 이렇게 주방 뭐 해먹을 수 있고 여긴 제 짐들 선생님 짐들 여기는 내 짐들 여기는 이렇게 안방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갑시다. 네, 고생했어요. 찌들었다. 밥 먹으러 왔어요. 먹어야지 그래도. 피자 먹자. 피자, 파스타도 있고. 무슨 피자 먹었나 했잖아. 아니, 들어가서 좀 할까? 그래? 피자를 시켰어요. 염소? 치즈? 마요르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치즈, 피자라고. 후추. 오케이. 땡큐. 후추 가서 나왔겠다. 근데 나 유튜브가 안 나와도 되는데. 안 좋게 생각하면은 이게 여행이 끝마무리가 안 좋아지고. 맞아. 맛있어? 맛있다. 여자도 피자는 처음 먹다. 맛있다. 뭐야, 그래서 세탁소로 가야 돼요. 빨래하러. 국가가 비싸가지고. 좀 장도 가서 한 끼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빨래야. 저희는 세탁소를 찾아왔어요. 하하하. 이 건조기 같아, 생긴 게. 이게, 그래? 빨아버려. 빨아버려. 손이야. 자, 영화는? 빨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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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반죽 좀 하자. 지금 돈을 먹었다고 한다. 0.5가 안 나왔네? 수수료 봐봐. 아, 수수료? 0.5가 수수료? 몰라 그냥 좋게 생각하면 돼. 그래. 오늘 이제 웃긴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 날이 오늘. 자. 이거는 이제 꺼져. 이 오른쪽은 이렇게 껐다 꺼져.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눌러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불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소리 들리시죠? 껐다 켜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장 봤잖아요. 장 봤거든요? 지금 돈 너무 많이 써서 밥 해 먹으려고. 응? 아까는 켜줬었거든요? 그래도? 아니 나왔다 봐. 안 켜줘요. 여기 불이거든요, 이것도? 세상에 날이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잘 가셨어. 고쳐주러 오셨어요. 약간 공기가 흐른다. 뭔가 놓고 온 것 같아요. 오셨다. 오케이. 다시 가셨어. 그 다음에 우리 유리나. 그러자. 너무 밝아져서 기분이 좋다. 진짜 밝아졌어. 눈이 아파. 너무 밝아져서. 진짜 눈이 아파. 나 어쩐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뭔가 어둡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저거였어. 저거 하나로 이렇게 크네.
크네 확실히. 그래도 고쳐주셨다. 드디어 밝아졌습니다. 네, 아이고 드디어 밝아졌어요. 와, 요리를 준비하는 소연이. 오늘은 어떤 요리 해주시나요? 파스타를 해보려고요. 파스타랑 빵이랑. 아니 내가 이걸 식당에서 이 소스를 먹었었거든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빵이랑 같이 한번 곁들여 먹어보려 합니다. 네? 네, 맛깔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김치도 있어요. 이렇게 다 찍고 사실 저희가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마요르카를 거의 다 구경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음날 바르셀로나를 가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요. 다음날 우리는 어디 가고 있죠? 저희 이제 할 게 없어서 바르셀로나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당일치기로 가려고요. 맞아요. 10만 원? 왕복? 너무 싸가지고 바르셀로나 당일치기 여행하려고 합니다. 페리어도 없고. 편하지 이러면. 아 근데 진짜 알아보느라 기가 빨려가지고. 아. 페리어가 있으면 수화물 초과가던데. 아 진짜? 페리어를 우리는 없잖아. 우리 이렇게 된 거야. 가자 그냥. 급해! 어디지? 씨! 일단 가보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와. 정신이 없어서 가볼게요. 어디요? 들어가야 돼. I don't think you're supposed to be. 난 땀 못 받았어. 들어왔어요! 아니, 그 연착된 거 보여주고 증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들여보내주셨어요. 한 40분을 늦었는데 살았다, 볼 수 있어서. 와, 이 살짝 보여주세요. 와. 아직 완공 안 된 거야. 실물이 안 당긴다. 실물이 안 당겨요. 우와. 우와, 저기요. 우리 할머니 순간 거 진짜 멋있다 했는데. 여긴 진짜 예쁜데? 엄청물이. 와, 너무 예뻐요. 이쪽은 탄생.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래요. 난 이 천장 건축물이. 이거 어떻게 지었대? 어떻게 지었을까? 그니까 꽃 그림자가 저기 맞지? 이렇게 살짝씩 보이지? 오. 다 보고 나왔어요. 이게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건축을 했고. 우와 대박 소리가 나. 오오오오. 네. 네 크리스마스. 와 메리 페리프가. 와. Come back here. Thank you so much. 어, 잠깐만 돈 돈 드리자. 어 그래 그래, 그래 갔다 오자. 그치. 그래. 아 너무 좋다. 언니 어디 갔어? 아 어떻게 할 거야? 밥 먹고 왔는데 언니가 어디 갔지?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어디 간 거야? 찾아봐야 돼. 그냥 갔어. 어떡하지? 여기 있었는데 원래. 왔다.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마요르카로 가는 비행기 탑니다.